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립 1차 부등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 우리 부등식, 1차 부등식 풀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부등식을 푼다는 방정식을 푼다와는 다르게 방정식은 우리가 미지수의 값, 보통은 x의 값을 구해내는 반면에 부등식을 풀이를 한다라는 뜻은 x의 값이 아니라 범위를 구한다라는 뜻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2x-1이 0보다 크다라는 이 부등식을 풀어볼 텐데, 부등식을 풀려면 부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간략하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된다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성질 때문에 우리 부등식에서도 이항이라는 것이 가능해지고요. 두 번째는 양변에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된다라는 성질이 있고, 세 번째는 양변에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되는데, 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게 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 자,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 써놓은 2x-1이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는 방법은 방정식을 풀이하는 것과 같습니다. 1차 방정식. 자, 마이너스 1을 이항을 합니다. 2x가 1보다 크다. x의 범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2로 양변을 나누는데, 2는 양수이기 때문에 2로 나누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x의 범위를 구해냅니다. 그럼 연립일차 부등식이라는 뜻은, 우리 연립방정식에서 두 개의 방정식이 나타내는 미지수의 값들 중에 공통인 걸 찾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연립 부등식을 푼다라는 뜻은 두개 이상의 부등식이 나타내는 범위의 공통 범위를 찾는 거다. 공통 범위를 찾는 거다. 보통 우리가 수직선을 이용해서 공통 범위를 찾았습니다. 자, 예를 들면 2x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과 3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라는 이두 개의 부등식을 연립해서 x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나온다면, 자, 각각의 x의 범위를 먼저 찾아볼게요. 자, 얘부터 4를 이항하면 2x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2로 나누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는 우리 부등식의 해가 나왔고, 자, 아래도 마이너스 6을 이항하면 3x가 6보다 작다. 3으로 나누면 x는 2보다 작다라고 나옵니다. 자, 우리 수직선에서 첫 번째 부등식이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두 번째 부등식이 나타내는 범위가 2보다 작다. 그럼 결국에 이 부등식이 나타내는 공통 범위는 이 부분이 됩니다.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범위. 자, 이 부등식을 풀면 이 부등식의 연립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립 부등식을 푼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두개 이상의 부등식이 나타내는 x의 범위 중에 공통 범위, 수직선상에서 겹치는 부분을 찾아내는 게 연립 부등식을 풀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연립 부등식을 풀때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특이한 경우냐? 부등식을 풀이를 하면요, 보통 해가 x의 범위가 나오게 되는데, 특이하게 범위가 아니라 첫 번째, x의 값, 어떤 하나의 값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혹은
부등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x가 a보다 작다. x가 a보다 크다. 그러면 수직선상으로 표현하면 a라는 값을 기준으로 어떤 위에 거는 아래 것부터 a가 a보다 크다. 얘는 x가 a보다 작다. 가만히 수직선을 보면 요 부분이 이제 우리가 겹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 둘다 a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예 겹치는 게 없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 다시. 그럼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와 x가 a보다 크다 이두 개를 연립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와 x가 a보다 크다. 자, 이 부분을 보면요. 위의 부등식은 a를 포함하지만, 즉 a를 갖고 있지만 아래 부등식은 a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통으로 둘다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만 가지고 있고 하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면 겹치는 부분, 공통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해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A보다 작거나 같다.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 부분은 A보다 하나는 작거나 같고, 하나는 A보다 크거나 같은데, 자, 이 부분, 둘다 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딱한 군데에서만 겹치죠. 언제? X가 A일 때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이하게 X의 범위가 아니라 x의 값이 부등식에 해가 됩니다. 그래서 요 특이한 경우 여러분들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연립 부등식을 풀때 식이 아까 선생님이 요런 식으로 썼죠. 그죠? 이런 식으로 썼는데 이게 아니라 a, b, c의 형태로 나오는 부등식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연립방정식은 A는 B는 C에서 이렇게 나오는 연립 방정식이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연립 방정식을 어떻게 풀이를 했냐? A는 B, A는 C를 풀이를 하던가, A는 B, B는 C를 풀이를 하던가, A는 C, B는 C를 풀이를 하던가. 그래서 이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케이스를 골라서 방정식을 풀었지만, 연립부등식은요, 예외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를 하지 않고 하나의 방법으로 A보단 B가 크고 B보단 C가 크다라고 둔 후에 공통 범위를 찾아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A, B, C의 형태가 나오는 경우인데 A와 C가 둘다 상수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굳이 나누지 않고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마이너스 2보다 2x 더하기 6이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등식이 A, B, C의 형태인데 양쪽이 다 상수라고 한다면 굳이 이걸 이렇게 나눠서 풀어도 되지만 나누지 않고 한 번에 풀수 있습니다. 한 번에 x 값의 범위를 어떻게 구하냐? 자, 전부 다 6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8 이상, 마이너스 2 이하가 나고요. 자, 2로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1까지의 x의 범위다라고 해가 구해집니다. 그래서 ABC의 형태는 보통 이렇게 AB, BC의 형태로 나누어서 연립을 하는데 양쪽이 다 상수면 한 번에 X 값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더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1차 부등식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2차 부등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